4월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국 과학관을 둘러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빛과 예술의 도시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 과학관에서는 아이들이 꽃과 곤충을 체험하면서 봄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곤충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요. 뒤돌아봐, 이렇게 맛있어. 색연필로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도 합니다. 멸종 위기의 나비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과 곤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비밀의 화원입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벌레도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너무 좋았어요. 플라톤의 알람시계부터 고대 그리스인이 발명한 소방 펌프까지 신화 속에 담긴 과학 원리도 손으로 만지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보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고 실감났어요.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은 물론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200여 점의 전시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물의 80% 이상을 관람객이 직접 작동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과학이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온 국민들이 같이 느끼는 그런 중요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과학관은 오는 상반기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되는 360도 영상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과학관을 찾기 힘든 섬 지역 아이들이 천체 관측을 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 체험 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